화성 씨는 사회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화성시 청소년 토론대회를 열었습니다. 서구중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대회에는 두 명씩 짝을 이뤄 초등학생 20팀, 중학생 13팀, 고등학생 10팀이 참여해 그동안 디베이트 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저희는 진짜 저희보다 쟁쟁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선배님들도 많으셔서 결승전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과분하고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진짜 좋은 경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저희와 같이 겨루었던 팀들, 또 특히 마지막 결승전에서 저희와 같이 겨루어졌던 팀, 너무나도 많은 걸 배우고 또 너무나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특히 토론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가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대회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남녀 비율을 절반으로 맞춰야 한다,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각각의 주제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별 수준을 고려한 토론리그로 총 3라운드 순환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화성시 청소년 토론대회는 화성시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그동안 연마해온 토론 기량과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들과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을 겨뤄보는 축제장으로서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타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축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관내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되는 디베이트 수업 및 대회 등을 통해 창의지성 인재 기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